3주 만에 난 사랑에 빠졌다. 통기타 3인방 중에서 저보다 쬐끔 실력이 딸리긴 하지만 감미로운 목소리 김천목원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라일락꽃 향기를 흩날리며 긴 머리에 웃음 짓는 노란 스카프의 승려분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여기 뭐고? 나는 목에서 피가 나도록 노래 불러도 저런 반응이 안 나오는데 엄마, 저거는 얼굴 하나로 저거, 씨. 얄미운 놈, 씨. 아! 요즘 다시 개봉해서 여신. 하여튼. 니꺼야? 러브스토리의 사운드 트랙 중에서, Where do I begin? 어디서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첫눈에 반했다. 선곡 좋았어. 감사합니다. 저녁 대박. 예. 야, 또. 혹시 이나는? 작업실에 있을걸? 요즘 작업하느라 틀어박혀 있잖아. 아, 이것도 네 거가. 왕빈데. 근데 오늘 또 둘이 한판 붙는다며? 야고 이나. 지금까지 10승 11패니까 서륙전이지. 이번에 뭔데? 뭘 두고 붙는 건데? 여자. 진짜? 진짜 너희들이 안 여자 놓고 붙는다 뭐 그런 게야? 나보단 이나 그 자식이 한눈에 빠졌지. 에이 설마. 이나 형이 무슨 여자야? 그래, 내가 같은 하숙집에 3년 동안 살아봤는데 금마 여자 근처에 가는 것도 못 봤다. 맞아, 무인도에 이나 형이랑 여자 둘을 갔다나 봐. 형이 여자한테 제대로 말 한마디 거나. 어허, 진짜라니까. 이번엔 진짜로 이나가 첫눈에 반했다고. 진짜?
죄송합니다.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저... 네? 아니에요. 학생들 동작소마 연주쇼 네, 다연 국회에 대하여 경행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우습게도 그때 난 정말로 진지하게 내가 태어난 건 그녀를 몸과 마음을 바쳐 사랑하기 위해서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김홍원이 서 있어? 어. 야, 네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닌데? 우리들의 연인이 도착했거든. 어? 왔구나. 한판 해야지. 무조건 이나 편만 드나? 이나영이 먼저 찜한 거 동욱이 형이 뺏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아니 같이 주문했다잖아. 아니야. 동욱이 형은 무조건 이나영이 좋아하는 것만 따라한다고. 어? 위험해!
따라 왜 이러지? 울겠죠? 야, 뭐해? 몇 번이나 그녀를 놓쳤던 그날 나는 이미 사랑에 빠져 있었다. 아, 한 잔만. 알았어. 이나야. 나봐. 오줌만 먹으면 자. 야. 얼마나 걸린 것도 내가 아침에 없어. 아, 집은 해놓는 거야? 아유. 아, 진짜.